아이고, 오늘 우리 집에 앞마당 풍경이에요. 써니, 써니야, 써니야. 하스키? 에요. 써니. 우리 써니. 아유, 가려워. 가을 앞마당 풍경이에요. 우리 말라야, 말라, 말라는 어딨지? 우리 말라씨, 아이고, 우리 말라씨. 우리 말라야, 아이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우리 말라씨. 아이고, 귀여워. 털을 많이 빗겼는데도, 아, 털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귀여워. 아이뻐. 이제 산기도 하러 가야 되겠어요. 우리 말라, 엄마 다녀올게요. 아이고, 맨날 꼬리를 쳐, 이놈. 귀여운 아이.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요. 아이고, 이 엄청나게 큰, 이거 이제 잘라가지고 실내에 들려면 애 먹어요, 이제 이렇게 크면. 아이고, 엄청 커버렸어요. 허스키? 허스키야? 허스키 어디 있는데? 허스키야? 어딨어? 아이고, 이것 좀 봐요. 샤프란이라는 꽃이라는데 엄청 피었죠? 샤프란이 서울서 화분에서 조그만 화분에 키웠는데 이것들을 이제 밖에다 심어 내다 놨는데 화분에서도 이게 겨울을 밖에서 지내요. 이건 낑깡나무인데 서울서는 이렇게 실내로 들여야 되는데 여기는 낑깡나무를 그냥 밖에다 내던져 놨더니 이렇게 사람 키보다 훨씬 컸네요. 한 2m가 넘었어요. 그 밑에 샤프란도 그냥 이렇게 좀 꽂아놨더니 이렇게 살았네. 나는 수선화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샤프란이래. 참 청초하고 예쁘죠? 청초예요. 이건 유자나무. 이건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이건 비파나무. 이건 올리브. 올해는 이렇게 올리브가 열리지도 않았어요. 작년에 많이 열렸는데 거름물 뭐 칼슘물을 좀덜덜 줬나. 아, 이 소나무는 내가 좀 이발시키고 난 다음에 훨씬 좋아졌죠. 우리 남편은 덩그랗게 만들어 놨는데 나는 이게 이발 좀 키우려고 남을 키우려고 이렇게 밥을 좀 키우는 중에 우리 남편이 덩그랗게 만들어 오라는 걸 내가 이게 따로따로 분리를 시켰어요. 조금 이발하고 나니까 좀 나는데 좀더더 손을 만져야 돼요. 작품을 만들려면. 아, 기도하러 가야 되겠어요. 기도하러 가.